국내 첫 슬롯시티로 인증된 신안군 증도에 천천히 걸을 만한 새로운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숲을 만들었는데 향기가 일품인 태산목을 줄지어 심었더니 또 하나의 가볼 만한 곳이 생겼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푸름을 더하고 있는 변원. 논두렁을 따라 2km 연장의 곧은 길이 생겼고 주변은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잎도 크고 꽃도 큰 나무 태산목.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단원고에 기증했던 나무로 과거 미국 집회를 장식한 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해안 통영, 거제,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서 자라고 있던 태산목 4천 그루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태산목으로 꾸며진 국내 유일한 정원이자 국내 최대의 태산목 군락이 됐습니다. 10년에서 30년생까지 태산목들을 거의 나무들을 거의 한 70% 이상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공수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였습니다. 북서풍 길목의 마을을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이 일석이조가 됐습니다. 여름에 꽃이 피고 겨울에도 잎이 푸른 태산목뿐만 아니라 봄에 꽃이 피는 돈나무와 철쭉, 가을 단풍까지 10만 그루 나무가 사계절 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 몇 키로 심어놨는데 뭐 전국에도 이런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태산목은 더 넓은 그늘을 선사하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